자, 제가 한 명씩 제가 목표를 정해줄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랑 관계가 없고, 네. 일단 잠시만요. 네. 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VS 코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아이오닉 뷰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추천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뭐 어디든 뭐 ESLint 설정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뷰티파이가 좋다, 아니면은 뭐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잠시만요. 뷰티파이 프리티어도 있고, 요거를 서치를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완성 같은 경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VS 코드에서 플러그인을 제대로 깔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연구를 하세요. 해서, 자, 앞으로 나오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남아있는 동영상 강좌를 찍으세요. 네. 제가 하는 것처럼. 한 짧게 10분 정도로 찍으면 되고요. 네, 더 길어도 되고. 네. 자, 요거를 하세요. 윤영준 학생. 요거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명학 학생이 좀 약간 역할이 커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BOG 있죠, BOG. 여기까지 만들어 놨던 거. 근데 여기까지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 쳐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오닉을 바뀌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BOG까지 다 들었, BOG에서 여기까지. 42강까지 다 들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학생이 이걸 아이오닉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를 영상으로 만드세요. 필요하면 수업 페이지도 만들고, 명학 학생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BOG를 만들 때, 이제 프롭스 드릴링이랑 해가지고, 이런 걸 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앱 컴포넌트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컴포넌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전역 상태가 있어요. 글로벌 스테이트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 여기도 놓고 여기서 여기로 놓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꽂았죠. 근데 그거를 인젝트 프로바이드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요 두 분은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돼요. 네. 형성님이 이제 요거를, 네, 프롭스 드릴링 말고 인젝트 프로바이드 이용해서 글로벌 스테이트를 좀 편하게 공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젝트 하면은 얘를 여기서 딱 주입받아가지고 의존성 주입처럼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얘를 하나하나 다 꽂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BOG를 만들 때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삽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구조를 개선시켜도 됩니다. 아무튼 요 두 분이, 네, 좀 막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원아 학생. 노원아 학생은 안드로이드 푸시 알람. 요거는 우리 이제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뷰랑은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아, 관련 있구나. 근데 요거 자체로는 자바예요, 자바. 요거는 이제 FCM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OK를 딱 누르면은 그 푸시 알람이 와야 돼요. 요게 돼야, 요걸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푸시 알람을 아이오닉에서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임동현 학생, 그 REF와 리액티브 차이. 이거를, 네, 연구해서 당연히 수업 페이지도 만들고 영상으로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영 학생도 되게 중요합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아직 모르는 학생이 많은데, 타입스크립트에서 솔직히 말해서 기초는 우리가 이런 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알려나, 이거 콘스트 하고서 A 하고서 이게 뭐 넘버다, 이게 타입스크립트죠. 이게 A에다가, 네, 무조건 넘버밖에 못 넣는다. 이게 타입스크립트인데, 네, 요런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제너릭 관련해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제너릭 관련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 우리 이제 다른 학생들이 타입스크립트에서 요런 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요런 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주영 학생은, 네, 제가 그 SMS 거기 유틸에다가 그 상품 결제를 위한 DB를 만든 거 알죠? 근데 결제가 되긴 되는데 지금
요거예요, 요거. 자, 이제 상품 결제를 딱 누르면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결제가 일어나는데, 그쵸. 원래 거기서 추천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백엔드에서 한 번 더 계산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런 상품을, 이런 가격에 결제하려고 한다, 맞냐, 아니냐, 이걸 여태까지 우리가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백엔드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맞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결제 완료 처리가 되는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하는 거라서, 네.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주영 학생. 최주영 학생은 어제 저랑 이제 카카오 알림톡에서 했죠. 근데 이 카카오 알림톡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로그인을 하면은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받는데, 액세스 토큰은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2시간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은 지 2시간이 지났다? 그럼 리프레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고서 그 다음 발송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김규범 학생은 자바 이넘. 이거는, 네, 이넘은 쉬워요. 근데 여기 CEZ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이것만 딱 봐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번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만들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네, 다음 주에 다 하세요. 네,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이 저한테, 네, 수업 페이지를 하나씩 알려 주셔야 돼요. 수업 페이지? 연구 페이지를 하나씩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